안녕하세요. 부활입니다. 오늘은 테슬라 모델 S와 테슬라 모델 3를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야, 모델 S, 모델 3. 조금 다르죠. 처음엔 요 차가 포르쉐 따라 했나 했더니 이걸 보니까 이게 더 포르쉐 같아 보여요. 헤드라이트가 조금 다르죠. 요게 조금 더 날렵하게 생겼습니다. 밑에 안개등도 조금 다릅니다. 바퀴 이게 좀 더 사이버틱하네요. 모델 3가. 그리고 얘는 이렇게 튀어나왔죠. 아, 요게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. 얘는 좀 수동이에요. 이걸 눌러줘야 돼요. 여기를 눌러주고 이렇게 잡아 당기는. 안에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. 뒤쪽은 좀 화면이 좀 더 커요. 모델 S. 모델 S 좀 화면이 좀 큽니다. 자, 뒤쪽을 보겠습니다. 뒤쪽. 요게 모델 3. 요게 모델 S. 뭐, 그랜저 좀 닮은 것 같은데. 요거, 뒤에 모양도, 사실 저는 뒤 모양이 좀 요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, 얘 좀 더 좀 튀어나와서, 옛날 세단 모습을 원하는데 좀 그렇지 않잖아요. SUV 약간 비슷한. 저는 그냥 벤츠스러운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, 요건 더, 꽁무니가 더 짧습니다. 여기 에너지 소비 효율 나오네요. 잘 모르겠어요. 뭐라고 적혀 있는지. 뭐, 도심 5.2km? 고속도로 4.8km? 1회 충전거리 446. 복합은 5.0. 킬로와트시. 자, 모델 S. 는 여기 안 적혀 있네요. 뭐 어쨌거나 요쪽에 이 카메라가 달려 있네요. 어쨌든 좋습니다.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죠. 저 나무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가. 그리고 뭐 역시 조금 더 비싼, 조금이 아니라 한 5천만원 차이 날거 제가 알고 있기에 요건 한 1억 2천. 모델 S는 쟤는 한 7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. 한 5천 정도 차이 나는데 약간 차가 이게 좀 더 커요. 폭이 좀 더 크고 이게 좀 또 폭이 조금 작죠. 여기 이제 소나타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, 모델 S는 그랜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제네시스급은 아직 안 나와 가지고 좀 그렇죠. 제네시스급 정도 나오거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요 정도면은 좀 탈만한데, 저는 사이버 트럭이 언제 나오나 하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. 사이버 트럭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이 차를 타는 거는 뭔가 좋은 차를 탄다기보다는 좀 재미있는 장난감을 타고 싶다. 뭐, 요런 기분이 듭니다. 좀 재미있는 차를 타고 싶어요. 차 완전 장난감이죠. 최고의 장난감입니다. 전기차는 진짜 최고의 장난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야. 여기까지. 모델 S와 모델 3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부활이었습니다. 부활TV로 이름이 바뀌었어요. 부활TV.